반갑습니다 여러분. 닌텐도 스위치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 초에 일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뭐 젤다부터 해가지고 스플래툰 2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피파 18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잘 즐기고 있는데, 재미있기는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아 요거 하나는 정말 더럽게 불편하네라고 느꼈던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또 고칠 수 있을 만한 액세서리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요 프로 컨트롤러로 하기 위해서는, 혹은 또 스플래툰 2 같은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은 무조건 이렇게 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요 자이로 센서로 그 에임을 맞춰가지고 총을 쏴제 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화면이 자꾸 안 보여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에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게임을 해? 그죠? 그건 조금 오바지만, 어쨌든 이거를 움직이면서 기울이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 화면이 늘으니까 짜증나가지고 못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냐, 무조건 요거를 뽑아줘가지고 이 아이는 독에다 해가지고 TV 연결하든지 아니면 탁자 위에다 얘는 세워놓고서 이 컨트롤러를 여기다 꼽아가지고 조이콘으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프로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짧은 다리로 마치 저와 같지요. 이 짧은 다리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좌측인가요 우측인가요 치우쳐져 있는 이 스탠드를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아이가 정말로 세워가지고 책상에서 하기가 드럽게 어려워요. 또 하나 문제 뭐냐면, 각도 조절이 이거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각도 조절이 안 되니까 나같이 앉은 키 큰 사람들은 요게 각도가 안 나와. 이게 좀 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집에서 게임 열심히 하다가 좀 이따가 가지고 나가면서 전철에서 또 게임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집안에서는 충전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워놓고 충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게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독에다 연결해가지고 TV에다 하거나 아니면 뭐 할 수가 없어. 짜증나. 이거 꼽아놓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워놓고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더러그의 열스님 집에 놀러갔다가 요거를 반강제적으로 제가 업어왔지요.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 주더라고요. 좀 상태를 보면 약간 저한테 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코딱지도 묻어있고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받아왔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딱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핸드폰 스탠드 같은데요. 뭐 맞습니다. 핸드폰 스탠드인데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각도 조절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요딴 식으로 올려놨을 때 바로 충전이 가능하면서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슈피겐 제품인데 이미 단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품을 봤는데 신제품은 이게 통째로 알루미늄이어가지고 각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신품이 더 안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쉽게도 이 제품도 이상 판매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러한 또 짱짱맨 스탠드를 제가 업어왔다는 점, 생각보다 각도 조절되면서 이 밑에가 뚫려있는 스탠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마존에서는 하나를 좋은 걸 찾았는데, 그래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스위치에 대한 단점과 그 보안 액세서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